시작했나요? 시작한 거 맞아요? 1분 뒤에 공개 예정이라고 나와요. 지금 이 상태 공개 예정. 아, 1분 기다려야 되구나. 네, 들어오네요.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주님 왔습니다. 조금만 기다릴게요. 오케이. 네, 제가 아까 사실 오늘 좀, 네, 좀 스케줄 많긴 많았어요. 네, 낮에 사실 촬영 있었고, 촬영 끝나고 나서 촬영 끝나고 이제 웨이버 방송 두 개 하고 이제 다시 여기 왔습니다. 좋은 밤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잘 보여. 근데 저희 쪽좀 생각보다 좀 느려요. 끊기죠? 저도 끊겨요. 저요? 피곤해 보여? 여기 조명 안 예뻐서. 네, 그안 예뻐서 그런 거 같아요. 왜냐면 그 우리 가끔씩 영상 편사할 때 여기서 하거든요. 근데 여기 조명 제가 제일 안 좋아하긴 해요. 네. 뭐 사실 내일까지 딱히 뭐 스케줄 없으니까, 그래서 뭐 오늘 메이크업 돼 있는 상태에서 그냥 네, 여기까지 왔습니다. 많이 끊기나요? 괜찮아요? 많이 끊기구나. 제가 방법 생각해 볼게요. 이 핸드폰 문제 같은데요? 아니면 와이파이 연결할 수 있는 건가요? 잠깐만요. 이게 아마 사후 와이파이는 연결이 되어 있지 않나요? 아니요. 데이터도 있나요? 데이터로 되어 있어요, 이거. 혹시 잠시만요, 여러분. 이제 괜찮아졌어요? 다시 왔어요? 아직 끊기나요? 아니, 잘 돼요. 지금 괜찮아요? 아, 드디어 됐어요. 네, 아까 핸드폰 인터넷으로 했는데 좀 생각보다 좀 끊겨서 이제 와이파이 바뀌었는데 괜찮아졌나 봐요. 네, 잠깐만요. 카메라 좀 내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의자 굽힐게요. 자, 여러분 지금, 그쵸, 여기 인터넷 안 좋아서, 그래서 제가 1080안 하고 지금 720만 했어요. 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저요? 저 밥 너무 잘 먹었어요. 아까 사실 그 웨이브 라이브 할때 제가 장어 돋밥이랑 라면까지 먹었어요. 네, 여러분 뭐 드셨어요? 그리고 낮에도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근데 아직 제가 오늘 촬영하는 거는 아직 공개 안 되기 때문에, 네, 뭐 먹는지 나중에 여러분 알 거예요. 네, 제가 오늘 입은 이 옷이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토마토 스파게티 먹었어요. 아, 제가 스파게티 중에서 토마토 스파게티 제일 좋아해요. 네, 항상 토마토 스파게티 시킬 때 매운맛이 시키고, 그 토마토의 맛이랑 매운맛이 되게 잘 어울리기 때문에 좋아요. 카레 먹었어요? 와, 맛있겠다. 이거 며칠 전에 TMI 있는데, 카레 제가 며칠 전에 이거 며칠 전도 아니고 콘서트 전이었어요. 예, 연습하기 전에 호시 MC에서 카레 시켰는데, 제가 그거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제 원래 연습 끝나고 너무 밤 늦게 끝나니까 안 먹으려고 하는데 못 참다가 새벽에 카레 시켰어요.
네, 마시긴 해요. 할말 없죠? 드라마는 보면서 생방송 보고 있어요. 드라마 보면서 생방송 보고 있어. 너무 다르지 않을까요? 네. 왜냐면 네. 저도 어느 정도 놀라긴 했어요. 왜냐면 한국어 자막 된다고 얘기하는데 켜봤는데 되긴 돼요. 네, 그래서 신기했어요. 이제 한국어 자막 말고 영어 자막 그리고 다양한 나라 가지 다 자막 되니까 좀 신기했었어요. 린참 멋있다요?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근데 제가 최근에 드라마 때문에 아마 린춘보다 링차오 더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네 이제 밸런스 맞추려고 이제 위버스 라이브 통해 준도 조금 나와야죠. 네. 링차오는 이제 네 밸런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링차오 분량 좀 줄인 상태에서 준종 올리겠습니다. 도저히 못 구우겠어요. 아, 이것도 어떻게 하죠? 사실은 그 친구는 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요. 네. 자, 이제 린차오 얘기 그만하고 여기 준입니다. 이제 그래도 위버스 라이브 안한지좀 됐으니까 그 이제 안 하는 동안 무슨 일들 재밌는 일들 있는지 여러분랑 좀 대화하는 시간 좀 가질게요. 아우 조금 목말리네요. 맛있어요. 오늘 하루 어땠어요? 사실 오늘 하루 되게 바빴어요. 네. 이번 주도 좀 바쁘긴 했어요. 이제 녹음 스케줄도 많고. 제가 되게 짧게 중구 스케줄도 갔다 오고 그리고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것도 촬영 있는데 뭐 아직 얘기하면 안 되지만 네. 근데 사실 재밌었어요 이번 주. 네. 할게 많아서 그래서 쉬틈 없이 계속 달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얘기할까요? 그러면 이제 멤버들랑 다 같이 마카오 갈때 얘기할게요. 이제 마카오 갈때 사실 좀 아쉽긴 했어요. 왜냐면 시간 조금만 더 있으면 맛있는 것도 많이 먹을 수 있고 되게 재밌는 거할수 있는 것 같은데 근데 사실 마카오 가 있을 때 계속 바쁘게 스케줄 하다가 좀 아쉬웠어요. 맛집 되게 많이 가고 싶은데, 네. 아쉽네요. 근데 그래도 이제 끝나 우리 그 페스티벌 하기 전에 리허설 끝나고 페스티벌 하기 전에 중간 시간에 이제 그래도 다행히 원우랑 정한이 형 같이 맛있는 딤섬 먹으러 갔어. 딤섬 먹었는데, 예, 그 딤섬 맛있어서 다행이지만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시수였어요. 예. 로미지라는 음식 시켰는데 원래 새우가 없는 음식인데 왜 새우 들어가 있는지 몰랐어요. 네. 아, 제가 시수였어요. 네. 저잘 확인하고 그래서 좀 아쉽고 그리고 사실 그날 베스트 티버 끝나고 나서 핸드리랑도 같이 왜냐면 핸드리 가족 그쪽에 있거든요. 핸드리 되게 우리 중국인끼리 되게 잘 초대해줬어요. 그래서 되게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고, 네, 너무나도 기분 좋습니다. 그리고 다음날도 급하게 이제 마카오에서 광저우 이동했는데, 광저우는 솔직히 말하면 저는 좀 익숙하죠. 왜냐면, 신촌은 가깝고,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촬영할 때도 가본 적이 있고, 거기도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음식 비슷하니까 좀 많이 알려주고 싶고 데리고 가서 먹고 싶은데, 근데 사실 시간상은 되게 급했어요. 뭐 얘네 쓰면 그날은 뭐 팬세 끝나고 나서 바로 몇 시간 후에 또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 할수 있는 거뭐 없었어요. 네. 근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 제가 몇년 전, 하고 싶은 원 플러스 원 이루긴 한것 같아요. 근데 단순히 이원 플러스 원과 팬 사이 플러스 무대였습니다. 네. 네. 네, 뭐 다음에 만약에 놀러 갈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칠 전에 항저우 갔다 왔는데, 항저우 촬영할 때도 사실 바쁘긴 했어요. 네. 왜냐면 콘서트 끝나고 나서 바로 가기 때문에 거기 무대 준비하는 거 있거든요. 아직 얘기하면 안된거 같은데, 근데 왜냐면 사실 그쪽 댄서들도 되게 고생 많이 시켰어요. 되게 급하게 연습 들어가니까. 그리고 원래 제가 쓰던 댄서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더다 새로 맞춰야 되고, 그리고 댄서분들도 시간 너무 급해서 거의 하루만 그쪽에서 영상 보고 나서 따서 다음날 저랑 제가 비행기 도착하자마자 이제 어쨌든 직접 알려주는 거 아니기 때문에 그 디테일 같은 부분 많이 바꿔야 되긴 해요. 그래서 거기서 거의 2시간? 3시간 동안 디테일 맞추고 대형 맞추고, 그리고 제가 약간 좀 디테일 같은 부분 좀 바꾸고 싶은 거몇개 바꾸고 나서 다행히도 무대 괜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 이제 방송 통해 볼수 있습니다. 네, 그거 꼭 지켜봐 주세요. 네,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저 생각하는 것보다 잘 나왔어요. 네, 많이 기대하고, 그리고 그 프로그램도 사실 제가 되게 재밌게 했었어요. 네, 되게 재밌기 때문에. 네, 근데 되게 모든 선생님들 되게 고생했어요. 왜냐면 제가 도착하고 나서 녹화하는 부분과 밤에부터 시작하는데, 근데 다른 선생님들, 선배님들 다 오후부터 시작하니까 진짜 다들 너무 고생한 것 같아요. 방정우 맞아요. 뭐 그래서 되게 좋은 TMI였어요. 그리고 사실 콘서트 때, 네, 엄마랑 할머님 보러 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고, 그리고 중간에 엄마랑 할머님, 할아버지 데리고 같이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뭐 어쨌든 한국에 오시니까,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평소에 약간 멤버들, 약간 진짜 한국인 많이 먹는 음식 많이 데리고 가서 먹었어요. 뭐 얘네 들면 뭐 장어구이도 먹고, 그 매운 갈비찜도 많이 먹고, 순두부찌개도 먹었어요. 부대찌개도 먹고 되게 많이 먹었어요, 맛있는 거. 근데 저희 엄마랑 할머님 다 매운 거잘 드셔요. 너무 잘 드셔서 너무 좋은 거 같아요. 네. 아, 시간 진짜 빨라요. 옛날에 사실 연습생인데 처음 엄마 한국에 왔을 때 어디로 데려러 간지 몰라서 김밥천국 갔던 그런 그 시절이 있는데, 뭐 이제 맛있는 거 많이 먹을 수 있어서 다행이네요. 네, 그쵸? 얼큰한 거 최고죠. 네. 근데 사실 정칭 그쪽 아세요? 정칭 그쪽은 여러분 지금 먹고 있는, 최근에 여행했던 마라랑 호구어 다 그쪽 음식이에요, 우리 엄마 저기. 그래서 매운 거 굉장히 잘 드셔요.
중국 음식 추천해줘요? 근데 만약에 고수 잘 드시면 제가 그 향라육수 추천할 수 있는데, 고수 못 먹는 분들은 그러면 오향육수 추천해드릴게요. 향라육수 조금 약간 매운 상태에서 그 고수 향좀 강하게 느낄 수 있으니까 고수 좋아하고 잘 먹는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오향육수는 되게 단짠단짠하는 느낌이에요. 달콤하면서도 짜고, 그리고 조금, 근데 가게마다 사실 달라요. 그 맵게 만드는 가게도 있으니까. 그래서 이둘다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니까 여러분한테 추천할게요. 고수 못 먹어요? 아, 그러면 먹으면 안 되네요. 여러분, 기스신 지착하지 마요. 네. 토카 농화 사실은 키스씬 나오는 장면은 굉장히 후반에요. 네. 뭐 어쩔 수 없이 홍보적인은 어쨌든 홍보팀 그쪽은 여러분도 알잖아요. 어쩔 수 없이 그 포인트 부분 가지고 나서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키스씬 많이 나왔는데, 근데 생각해봐요, 여러분. 독가동화 드라마 24회예요. 키스씬 나오는 부분 사실은 저 기억 상는 20화 이후에요. 여러분, 20화 전에 없어요. 진짜요. 그냥 왜냐면 내용 이제 나오니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링처는 고등학교 시절은 그렇게 샤오투랑 사이 그렇게 엄청 좋아하지 않았어요. 네, 대학교 때부터 조금 바꾸고 나서 그 후에부터 바꾼 거였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얘기하죠? 만약에, 저도 사실 이 문제 사실, 이제 드라마 나오기 전에 제작사랑 얘기하긴 했었어요. 예, 한꺼번 24회 나오는 거 좋긴 해요. 왜냐면 한꺼번 다볼수 있잖아요. 근데 안 좋은 점이 뒤에 부분도 빨리 나오니까, 예, 100% 이제 그 궁금해서 못 참는, 궁금한 마음 못 참는 팬분들 찾으러 가요. 네. 그러면 어쩔 수 없죠. 뒷부분만 보면 어떡해요. 네. 여러분, 앞에 부분 보세요. 네. 1회부터 20회까지. 네. 아니면, 아이디어 줄까요? 토카동화 시즌 1랑 시즌 2만 생각해요. 네. 1회부터 12화까지 보면 그거 시즌 1이에요. 시즌 1은 되게, 단순해요. 네. 되게, 어떻게 얘기하죠? 그 라면 단순한 맛. 그 이제 14회부터 20회까지 조금 진한 맛. 20회부터 24회까지 여러분 그냥 적당히 드시면 돼요. 적당히 먹으면 돼요. 네. 이제 아주 맵기 때문에, 네. 순한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차근차근 봐야 더 재밌잖아요. 네. 멤버들 바르며. 저는 사실 멤버들 전에도 얘기했었거든요. 멤버들 안 봤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 어쨌든 나중에 뭐 제가 얘기 안 해도 알잖아요. 차라리 멤버들 알고 나서 제가 놀린 것보다 제가 직접 안 부끄러운 척 하면서 직접 얘기하는 거 난다고 생각해서, 예, 멤버들한테 아예 보는 방법 알려줬어요. 네. 어떻게 봐야 한글 자막 볼수 있는지 얘기했으니까, 네, 제가 이제 겁이 없습니다. 안 돼. 놀린 것 같은데요? 아, 1년 동안 놀린 것 같아요. 1년 놀리는 것도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아니기 때문에. 네. 여러분 아시나요? 이제 멤버들 아니고 그 친구들도 많이 놀리긴 했어요.
이제 챈러랑 마크 어 드라마 나오기 전에 이미 티저 캡처하고 나서 저한테 보냈어요. 뭐 기대 네 맞아요. 네 이제 이 귀여운 친구들 감사합니다. 저의 작품 이렇게 관심 많이 해줘서. 근데 아 괜찮아요.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럽습니다. 오케이 여기까지요. 아 링차워크 친구 분량 많아요. 그만 나와요. 이제 준 이야기 들어갈게요. 준아 머리색 추천해줘요. 머리색 추천하는 거 저는 사실 좀 아이디어 많긴 해요. 왜냐면 많은 색깔 해봤던 사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머리 색깔 추천할 수 있습니다. 일단 머리 색깔은 일단 머리 상태랑 투피 상태 한번 봐야 돼요. 혹시 몰라서 이제 그 두피 관리하는 데 있거든요. 그 약간 관리하는 데 가서 한번 혹시 몰라서 한번 그 투피 상태는 검사할 수 있어요. 투피는 어땠는지 검색하고 나서 이제 탈색하는지 아니면 그냥 단순히 염색만 하는지 결정하세요. 네. 왜냐면 진짜 저도 이제 저는 그냥 저도 염색하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제 저는 되게 긴 시간 동안 계속 탈색하고 염색하니까 머리 좀 쉬긴 좀, 네, 좀 쉬어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한동안 검은색 머리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머리 추천하면 그러면 여기서 꽉 알아줄게요. 만약에 애니메이션 조금 약간 4차원 쪽이 좋아하시는 분들 좀 진한 색깔 도전해도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 보라색 되게 초록색 아니면 되게 약간 진한 주황색 약간 이런 색깔. 예. 왜냐면 사실 무대에서 왜냐면 저희가 옛날에 많이 했었거든요. 파란색도 했었고 뭐 빨간색도 했었는데 무대에서 예쁘죠. 근데 평소에 관리하기 힘들어요. 이런 색깔. 여러분 만약에 평소에 관리하는 자신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생각하는 평소에 덜 관리해. 그냥 간당하게 머리 감고 링스 정도만 하고 예, 드라이도 안 하고 그냥 말리고 나서 바로 나와도 안 이상하는 머리는 일단 와인 색깔 괜찮아요. 그 탈색 안 하는 상태에서 검은색 위에 그냥 빨간색 덮는 거예요. 그러면 섞으면 약간 조금 진한 와인색 알죠? 그 약간 진한 빨간색 그 색깔은 저는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면 옛날에 제가 한동안 그 색깔 했었거든요. 예, 네, 그거 좋은 것 같고 그리고 아 근데 이것도 피부 톤 따라 달라요. 제가 작년에 많이 했던 탈색 머리랑 은색 색깔 은근히 관리하기 쉬운 오래요. 근데 두피 상태 봐야 돼요. 왜냐면 이거 진짜 타고난 거좀 많거든요. 어떤 사람의 머리 그렇게 탈색해도 상관없는데 어떤 사람 머리는 한번 탈색하면 바로 안 좋아져요. 그래서 진짜 색깔 하는 거 좋긴 좋지만 네 두피 건강랑 머리 건강 생각하면서 해야 돼요. 저는 추천 여기까지요. 추천 사실 검은색도 좋긴 해요. 네, 저는 단순히 왜냐면 콘서트 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제가 다른 친구 콘서트 보러 갔는데 콘서트장 굉장히 크잖아요. 생각보다 멀리서 봤을 때 밝은 머리 더잘 보여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뭔가 약간 제가 좋아하시는 분들 더잘 찾기 위해 밝은 색깔 하고 싶은데 그냥 검은색 머리 안 예쁘는 거 아니는데 근데 밝은 머리 콘서트 할때더잘 보인 것 같아서 하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머리 공간 머리 상태랑 두피 상태 조금 쉬어야 되기 때문에 예, 당분간 좀 쉬게 해야 된것 같아요.
됐어. 뭐 이런 거야. 캐롯은 앞으로 와인샘 머리만 하다고? 그것도 아니는데요. 아 잠시만요. 그 뭐라고 하죠? 아 근데 그거는 제가 옛날에 그 탈색 머리 하고 나서 아 근데 이것도 탈색 머리 해야 되는데 검은색 머리 상태에서 할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많이 안 해봤어요. 검은색 머리 항상 염색할 때 일단 탈색하고 시작하니까 아 어떡하지? 어떡하죠? 네, 저는 항상 탈색부터 시작하니까 파란색도 예쁘긴 해요. 파란색도 예쁘게 하고 옛날에 그 처음에 제가 보라색 한동안 했었거든요. 근데 보라색 생각보다 평소에 관리하기 힘들어요. 근데 보라색 염색하고 나서 며칠 후에 색이 빠지고 그 자연스럽게 나오는 약간 조금 핑크색 같은데 조금 보라색빛 섞어 있는 핑크색 있어요. 제가 한동안 일본에서 그 팬사인회 할때 나왔던 색깔이 있었는데 그 색깔 괜찮아요. 평소에 예뻐요. 여러분 만약에 머리 상태 감당할 수 있으면 추천해 드릴게요. 네. 핑크색도 예쁘긴 해요. 마치 된것 같아 미용사. 오 천재네요. 오케이. 근데 뭐 이거 그냥 단순히 제가 그냥 그 조그만 개인 아이디어였는데 근데 사실 사람마다 잘 어울리는 머리 색깔 다르니까 저는 여러분 검은색 해도 충분히 예쁘니까 괜찮습니다. 충분히 예뻐. 무슨 노래였죠? 오케이. 제가 지금 먹고 있는 거요? 이거 뭐죠? 옥수수 수정제요? 네, 옥수수 수정제요. 금발? 금발도 예쁘죠. 네. 금발만. 끝! 나랑 초록 머리 해줘, 오빠. 같이? 초록색도 사실 도전해본 적이 없지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좀 네, 저는 당분간 머리 좀 어급시게 해주세요. 네. 조금만 네. 지금 더 하면 제가 네 진짜 머리결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머리 샤워할 때마다 좀 걱정하긴 해요. 네. 맞아요. 그 아까 그 우리 일본 방송에서 촬영하는 거 나왔었어요. 네. 저도 사실 아까 그 방송 시간 끝나는 시간 맞춰서 이제 라이브 하러 왔습니다. 나는 중국 드라마는 보는 거 좋아해요. 오, 그러면 토카동화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예, 저 동생 주연했던 드라마예요. 동생 이름은 링차오예요. 굿. 이 제그 보면 윙크 해주세요. 제가 윙크. 언젠간 할수 있겠죠. 네. 못하는 거는 인정할게요. 준이 동생이랑 용돈 뺀살. 하고 싶어요. 영통 팬사이보다 영통 팬사요? 그러면 환영합니다. 네.
당신의 소원은 3일 안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좀 비릴게요. 근데 뭐 저만 아니고 여러분 뭐든 다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행운 저만 아니고 여러분한테도 나눠드릴게요.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번 콘서트들도 생각보다 에피소드 있긴 하네요. 아까 얘기했지만 사실 두 번째 날 제가 엔딩 멘트 때 이제 나이 좀 많아져서 아주나이스 칠때 옛날보다 체력 안 좋다고 나는 얘기했었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저 그날 아주나이스 되게 잘 뛰긴 했어요. 제가 봤을 때첫 번째 날은 13월 만에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예, 첫 번째 날은 뭔가 몸풀기라서 몸이 아직 깨지 않아서 힘든 것 같아요. 다음날 생각보다 괜찮았어요. 아,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그두 번째 날 엔딩 멘트 때 거짓말 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힘들긴 하는데, 근데 진짜 확실히 저만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고, 두 번째 날때 멤버들도 확실히 첫 번째 날보다 뭔가 그 깨어는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뭔가 두 번째 날 체력 더 좋아지는 느낌이 있다고 얘기해요, 멤버들. 아,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또 여러분의 힘이죠. 여러분 현장에 있기 때문에, 첫 번째 날 계속 이렇게 사랑해 주시니까 두 번째 날더 이렇게 힘차게 할수 있는 거죠. 아, 네. 근데 재밌긴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콘서트도 하고 그리고 이번에 사실 여러분 부기에 어떻게 느끼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한동안 못 보여줬던 좀 아쉬운 곳들 되게 많이 들어갔어요. 뭐, 다 들어가는 거 아니지만, 그 중에서도 더 많이 있는데, 근데 우리 진짜 열심히 채웠었어요. 예. 여러분, 한동안 직접 못 봤던 무대들 채웠었는데, 근데 아쉽게도, 사실 호시 얘기하는 거 맞아요. 대관 때문에, 더 많은 캐럿분들한테 보여주고 싶은데, 아쉽긴 했어요. 근데 이거 어디든지 다 똑같죠. 대관 잡기 좀 힘들어요. 에이, 그래서 제발 대관 네 너무 아쉬워요 사실. 왜냐면 이렇게 무대 하는 거더 많은 팬분들 눈앞에서 직접 보여주고 싶은데 저는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어요. 아직 안 했던 거. 그 퓨어리스인데 진짜 퓨어리스 눈앞에 직접 봐야 돼요. 그 무대 진짜 멋있어요. 뮤지컬 같은 느낌이 있어서 직접 볼수 있으면 더 멋있다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뭐 이번에도 사실 굿투비도 오랜만에 하고 애니원도 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 뭐 동기호때 이런 거 당일 얘기할 필요 없고 홈런도 이렇게 할수 있어서 왜냐면 사실 홈런 여러분 아는지 모르지만 그 중간에 댄보 부분은 원래 몇 개가 옛날에 시상식에서 했었던 부분이었는데 이번에 여러분 눈앞에서 직접 이렇게 좀 바꾸고 나서 할수 있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I'm fearless, fearless, fearless. 제가 발음 안 좋아서 맞죠? Fearless. Because I'm fearless. 네. 아, 이 노래요. 네. 맞아. I don't understand, but I love you. 또
더 해야 되는데 그 무대 아쉽긴 해요. 두 번만 하는 거. 이번에 되게 신경 많이 썼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중간에 조금 바꾸는 부분도 있지만 근데 다행히도 네, 무대에서 멋있게 이렇게 연출할 수 있어서 네, 좋은 것 같아요. 귀걸이요? 저 사실 계속 약간 이런 기분 귀걸이 하는 거 좋아해요. 네, 기분. 본인 잘생긴 거 알아요? 여러분 비치기 때문에 더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Today is my birthday. Sing to me. Happy birthday to you.' What's your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세븐틴 손? 옛날에도 사실 얘기했었는데 근데 사실 이거 개인 취향이에요. 개취예요. 세븐틴 노래 좋은 노래 많은데 근데 저 개인적이 Falling Flower 좋아해요. 네, My best song is Falling Flower. Yeah. 요즘에 밀크티 먹어요? 많이 먹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제가 현명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최근에는 저는 2kg 다시 쪘어요. 네. 그 며칠 전에 항저우 가서 그 촬영할 때 몸무게 재봤는데 진짜 1kg 쪘어요. 걱정 안 해줘도 되고 밥은 햄버거랑 피자 조금 먹어요. 얘기해도 안 믿는 것 같지만 저는 단순히 먹으면서 운동하니까 그래서 약간 운동 안 하는 사람보다 덜 찌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운동하는 이유가 제가 음식 너무 좋아해서 그냥 먹으면 너무 안 좋은 것 같아서 그래서 운동하면서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기 때문에 운동 시작한 거였어요 처음에. 예. 그래서 약간 벌크업 약간 이런 거보다는 그 유지하는 거 때문에 운동 시작한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밥 진짜 잘 먹고 있어요. 내가 살다 가져갈게 진짜로. 네, 제가 대신 가져가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먹는 거 굉장히 많이 먹는데 근데 아직까지 그거 유지하고 있어요. 그 파이 때16그단 한국에 뭐라고 부르죠? 단 뭐뭐 식당에 넣었는데 근데 그 8시간 동안 저 생각보다 많이 먹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봐. 그 평소에 사실 스케줄 늦게 끝나잖아요. 만약에 다음날 스케줄 없으면 제가 일어났을 때는 생각보다 늦게 일어나요. 그래서 8시 이후에 일어나요. 제가 만약에 1시부터 밥 먹기 시작하면 1시에 첫끼 먹고 예. 대충 오후 5시쯤에 한번더 먹고 그러면 마지막 8시간 안에 먹어야 되죠. 마지막은 8시쯤에 한번더 먹을 수 있어요. 하루에 무조건 예, 3끼 먹을 수 있어요. 걱정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저는 생각보다 그 시간 안에 밥만 먹는 거 아니고 음료수 저 생각보다 진짜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엄마 한국에 왔는데 엄마한테 혼났어요. 예. 최근에 밀크티도 그렇고 그 탄산음료 저는 많이 먹는 스타일이에요. 그 오렌지 맛랑 그 레몬 맛그 탄산음료 있는데 그 이놈이 까먹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먹기 때문에 혼났어요. 여러분 건강할 거예요.
항상 분지 가면 이제 밥 먹으면서 만약에 음료수 많이 먹으면 이제 엄마 아빠한테 혼나는 거 알죠? 그만 드세요. 음료수 그만 먹어. 어? 밥 먹을 때 건강한 것만 먹을 때. 아, 근데 그거 자체도 좋아요. 네, 오랜만에 약간 이런 말 들으니까. 사실 평소에 멤버들랑 같이 밥 먹을 때 멤버들도 먹으니까 할말 없죠. 줄이긴 해야 된것 같아요, 저는.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국가 동화에서 제일 어려웠던 연기요? 어려운 거보다 재밌는 거 있어요. 아까 사실 웨이버 라이브 할때이 얘기 했었어요. 저는 오히려 하는 거보다 줄이는 거좀 어려웠어요. 왜냐면 제가 시제 성격 되게 더 활발하고 감성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촬영하면서 계속 감정 많이 줄였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주원유 나는 그 두 번의 남주랑 아세 번째나 뭐 어쨌든 뭐 주원유랑 같이 연기할 때뭐 친구한테 관심이 있는 느낌 줘야 되는데 근데 항상 그한번 촬영하고 감독님 저한테 지금 감정 너무 넘쳐요. 왜냐면 링차오 나는 역할은 감정 이렇게 넘치면 안 돼서 네, 계속 줄였어요. 거의 저는 NG 하는 부분 거의 감정 줄여야 되기 때문에 계속 줄였어요. 그리고 자스원 나는 그 남자 배우분도 있는데 그분랑 연기할 때도 그 역할 이름이 자스원이요. 할 때도 오랜만에 분위기가 되게 약간 반가운 눈빛 봐야 되는데 근데 너무 약간 좀 눈빛이 약간 너무 많아서 계속 줄이다 보니까 저도 사실 가끔씩 좀 어떻게 얘기해야죠? 멘붕 와긴 와요. 왜냐면 제가 사실 연기하면서 주원유라는 친구 그 시의 이름이 단자타이 네, 그 친구랑 대화 많이 하는데 뭐 애칭은 타이타이 네, 타이타이로 얘기할게요. 타이타이는 얘기 많이 했었는데 왜냐면 제가 시제 성격은 예를 들면 만약에 이만큼이었으면 감독님 원하는 링사오 감정 사실 이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계속 깎고 있어요. 네, 특히 왜냐면 뭔가 그쪽 원했던 링차오의 성격 이제 샤오투한테 할 때만 감정 높여야 되고 샤오투 아니고 다른 사람랑 대화할 때 감정 최대한 줄여야 되기 때문에 좀 사실 방법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깎아면서 최대한 할수 있는 정도 그100% 하고 싶은데 좀 어렵긴 했어요. 네. 네. 그래서 제가도 열심히 꾸몄어요. 그리고 뭐 어쨌든 뭐 이런 과정도 있고 뭐 근데 어떻게 보면 링차오 나는 역할 성격 맞게 해야 되기 때문에 줄이는 거 맞는 거 같아서 사실 저의 시제 성격 너무 밝기 때문에 감정 너무 좀 넘치는 편이었기 때문에 링차오랑 안 어울릴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아마 여러분 링차오 봤을 때 준내 모습 여러분의 생각 모르지만 저는 사실 많이 안 느끼긴 해요. 네, 되게 다른 사람 같긴 해요. 뭐 만약에 다음에 역할 연기도 하게 되면 저는 사실 되게 약간 저 성격이랑 가까운 연기 한번 해보고 싶어요. 약간 조금 장난꾸러기도 약간 장난도 많이 치고 약간 장난꾸러기고 뭐 나쁜 역할도 하고 싶고 약간 되게 성격 좀 튀는 역할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았어요. 왜냐면
여러분 구경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키스씬 많다고요? 네. 이거는 제가 뭐준 입장으로서 저도 사실 키스씬 많은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근데 배우 입장으로서 솔직히 말하면 연기할 때는 배우는 어쩔 수 없이 대본이랑 그래서 감독님 따라 해서 가야 하기 때문에 네 이거 사실 직업 예의죠. 그래서 여러분도 너무 약간 신경 쓰지 말고 왜냐면 어쨌든 이거 사실 작품이기 때문에 저도 네 이거 컨펌 받는 거는 뭐 저도 사실 들어가기 전에 얘기했어요. 컨펌 받는 거는 제가 할수 있는 일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컨펌 잘 받아주시고 제가 들어가면 어쩔 수 없이 대본이랑 감독님 네 그래서 사실 모든 배우분들 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아까 그 외부 방송할 때이 얘기 많이 했었는데 다들 되게 고생했어요. 네 왜냐면 우리 다들 이제 드라마 들어갈 때그 처음에 이 어쩔 수 없이 샤우트 나는 역할은 해야 되고 준도 어쩔 수 없이 링차오나는 역할은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모든 사람들 다어 대분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 생각하지 마요. 준은 여전히 세븐틴에서 열심히 무대하고 있고 그 여주인공 정명 이분도 열심히 작품 촬영하고 있으니까 드라마 중에서 나오던 일들은 단순히 링차오랑 샤오트 나오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생각하면 그냥 컨셉에 맞춰서 뮤직비디오 찍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무조건 드라마 좋아해야 된다고 약간 이렇게 얘기하기 저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사람마다 취향 달라서 근데 옛날에 그 우리 예능할 때그 정중주의 배우는 것처럼 그냥 사실 부탁할 수 없죠. 네. 저도 저 입장에서도 부탁하는 거 어려운 것 같은데 조금 이해해 주시고 어쨌든 저만의 힘드는 부분 아니고 다른 배우들도 되게 고생 많이 하고 이제 제작자랑 감독님도 되게 많은 고생 하기 때문에 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사실 그 당시에 그 역할로서 저는 저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 다른 모든 배우분들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현장에서 사실 저는 오랜만에 연기하기 때문에 조금 좀 걱정 많이 하긴 했었어요. 네. 이렇게 왜냐면 저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팀 스케줄 맞춰서 드라마 촬영 기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아요. 네. 이제 그런 팀도 많지 않아요. 좋은 좋은 작품 더 제가 봤을 때 개인 취향 봤을 때뭐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시간 맞춰서 제가 빨리 돌아와서 네, 여러분이랑 다시 무대에서 만나고 싶으면 그 시기에 맞출 수 있는 그 당시에 제일 베스트는 독과 동화밖에 없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반대로서도 되게 제작자랑 되게 감사했어요. 네. 저의 시간 되게 잘 맞춰 주시고 그리고 되게 하는 동안도 저만의 고생하는 거 아니고 모든 사람들 다 많이 고생했으니까 그냥 과거 생각하고 링차오는 사실 준 아니고 예 다른 우주에 존재하는 저와 비슷하게 생기는 링차오예요. 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시면 돼요. 아예 고생하는 거 없죠. 저는 사실 너무 즐거웠어요. 왜냐면 한국에 와서 세븐틴으로 데뷔하고 아이돌 하는 거는 저의 선택이기 때문에 제가 왜냐면 되게 처음에 시도였었는데 사실 멤버들 덕분에 새로운 직업이랑
새로운 빛나는 점이 많이 봤었어요. 특히 제가 들어왔을 때 옛날에 얘기했었는데 그 애들 그때 시험하고 있었어요. 그저 너무 되게 약간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 그때 우지랑 호시 대결하는 거였어요. 춤추는 거. 근데 그때 당시에 그 열정랑 눈빛 중에서 가득 찬그 욕심 그리고 그 빛나는 눈빛 아직까지 저도 잊지 못해요. 그리고 승관이 옛날에 불렀던 짝사랑 할때그 감정도 제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하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저도 하고 싶어서 이제 아이돌은 선택하고 이렇게 했는데 단순히 저의 욕심 너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세븐틴은 욕심 굉장히 많은 팀이에요. 예. 네. 이제 이런 것도 하고 싶고 저런도 거성도 하고 싶고 저도 어쩔 수저 저도 이제 솔직히 말하면 욕심은 옛날보다 너무 커졌어요. 저는 무대에서 준할 때도 너무 잘하고 싶고 배우 입장에서도 너무 잘하고 싶고 그래서 아직까지 완벽한 상태 아니지만 계속 끝없이 열심히 수업도 받고 저만 아니고 진짜 멤버들 항상 쉬는 날도 계속 수업 받고 있고 뭐 하고 있으니까 저의 사심이랑 욕심 조금 이해해 주세요. 네. 아 갑자기 약간 네 어느 방송 많이 하니까 네좀 마음속 이야기 많이 했어요. 저는 아까 하는 얘기는 사실 아까 웨이버 라이브 할때좀 얘기하고 싶었었는데 중국어는 못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다시 중국어를 한번 할게요. 我其实挺感谢独角童话的，因为就是可能说在当下我可能可以选择，因为当时那个时期我能选择会有更好的选择，但是不一定是那个时候最好的选择，因为毕竟就属于是我的个人野心了，这个。不只是想做好演员这个身份，就因为从小是演员出身嘛，也想做好 idol 这个身份，所以其实时间会非常的紧，就等于说我真的是得把自己一个人搅成两半。但是就没办法，就是希望你们原谅我这就是个人的一点小野心。所以当时的情况是，不能说独家童，就是独家童话，这样说可能有点不太好，但是其实是我心里面的一点实话。独家童话可能不是最好的选择，但是确实是当下的最对的选择，对我来说，因为我没有办法，因为就是那个短期的那个拍摄时间而影响到我后面的行程，所以当时我反过来很感谢独家童话那边的原因，是因为可以就是在就是完全就是在满足我行程的时间调整上的，剧中独家童话其实给予了我非常非常多的自由，所以我非常非常的就反过来我是特别感谢那边，然后包括我刚才说的，就是我就是像我也好像淼一也好，还有什么谭家泰，像，对，就大家是小熊他们大家都是一样的，就是大家其实，都不容易，就我要是以俊的角度来看，就可能我也没有办法去理解或者是喜欢，但是我们都是演员，就是在进入到这个剧的时候，我们的一切其实都是按照剧本的走向，按照导演的走向去走的。不管是做加法也好，还是做减法也好，其实我们所有的人，都是等于说是成为了这个故事的一部分。大家都是在尽全力做自己最好的一面，所以希望大家，就像刚才说的，没有办法做到，就是希望你们去喜欢他，但是就是只能是尊严主义了，因为我是觉得是值得大家喜欢的，因为包括淼一也好，还有就是大家都特别特别的照顾我，当时，我也算是中间。其实断了5年都已经算长了，我是断了差不多10多年没有就是拍戏了。但是在我回去的这第一部戏能有一个能
迁就我的时间，然后帮助我在现场一直帮助我的，就是这些好伙伴们其实不多，就像刚才就是微博直播的时候，大家可能就是气氛有点尴尬，就是后来我们结束过有说到这件事情，就真的不是尴尬，是因为真的是我们平常聊的，就是我们真的会聊很多很多事情，聊的就是聊戏也好，聊健身也好，但是就是因为真的是聊太多了，所以突然一下就是让我们按行程走会有点不习惯，但真的大家给了非常非常多的大的帮助，所以该怎么说呢？大家都不容易，就是也是希望，大家能把就是像我刚才说的，就是我用韩语说的，我是文俊辉，就是我在舞台上是尽量的努力为自己的太阳们上，就是那个散发自己魅力的文俊辉，然后林超呢是在另外一个平行时空当中，就是一个和我长得相似又不太相似的一个我塑造的角色，淼一也是，他是一个非常努力、非常用心的演员，我在他身上也学到了非常非常多的东西。他是一个很努力、一直一直没有停过、一直一直在工作的我的一个好伙伴，对。然后肖兔呢，是他塑造的一个角色，所以林超和肖兔的故事呢，没有办法做到，希望你们喜欢，但是我觉得就尊重吧，对对，就是我们是我们，他们是他们，OK，但是真的很感谢大家，因为，其实对我帮助真的很多，就真的不夸张来说，就是后期因为客串的演员特别多，每一个进来客串的演员都说过同样一句话，就是没有见过一部戏当中的演员会那么去多去聊聊，就是关于戏方面的东西的。完全是大家就是迁就我了，因为我本来就喜欢聊嘛，然后而且那么多年没有再重新拍戏，所以我有很多就是真的是好奇的地方，就是一直我会一直问，就是觉得就是不同方向的那个会怎么样怎么样，真的是问了很多很多，然后反正就那么多了，OK，네 얘기 다 했습니다. 제가 사실 하고 싶었던 맘소 얘기였습니다. 네, 아까 웨이브 라이브 사실 낮에 할 때는 제가 촬영하고 나서 솔직히 말하면 조금 피곤하긴 했어요. 그래서 조금 더 얘기했었는데, 근데 캐러드한테 이거 어쩔 수 없이 부탁해야 되는 부분이죠. 네, 아까 얘기도 했었지만 저의 단순히 제가 작은 욕심이기 때문에 제가 양쪽 다 잘하고 싶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느 쪽이 포기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제가 변화 너무 커서, 여러분 놀라지 말고, 놀라시지 말고, 제가 앞으로 변화 아마 더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좋아하는 부분도 있고, 안 좋아하는 부분도 있을 수도 있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말라고 대고 많은데 걱정하지 마요. 저는 원래 성격상 스트레스 받아야 되는 성격이에요. 이거 진짜 솔직한 이야기예요. 네, 저 성격상 스트레스 안 받으면 이제 지치는 스타일이니까 저는 오히려 스트레스 받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다행히 한국에서 이렇게 좋은 멤버들 만나기 때문에 저도 멤버들한테 되게 좋은 점이 엄청 많이 배우고, 장점도 많이 배우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네. 刚才我说那段话用中文也再说一遍吧，就是刚才有特别多的那个评论说希望我不要有那么大压力，但是我其实不希望我没有那么多压力，我希望我压力再多一点，因为我其实性格上是一个没有压力会倦怠的人，我不希望自己就是，我反而觉得压力更大的话，会让我会给我更好的前进的动力。所以，一方面我也其实非常一直以来很感谢成员们，因为身边有这群那么卷的成员们，对，就包括我这次 cycle，其实能有一个那么好的身体的状态呈现给你们，也是因为在成员们的带动下有这样的气氛，所以今天
比较走心，话比较多了一点啊。哦，也有可能是因为刚才，哎，算了，就虽然有点剧透，还是告诉你们，就是刚才其实，就是直播前我在拍摄的时候，其实拍摄期间喝了一点点酒，对，因为拍摄的那个就是内容里面有喝酒的内容，我本来就是一个属于就是喝完酒就是酒精进肚子，就是所以成员们特别喜欢就是让我一起喝酒的原因是因为。我喝酒话会很多，对，啊，한국어도설명해드릴게요제가이거스포나올수도있지만제가여기서좀이거하고싶어요제가아까사실솔직히말하면아까예능 그촬영할때술 먹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술 조금 먹었어요. 네, 저는 원래 아이코 들어가면 말좀 많아지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멤버들 저랑 같이 술 먹는 거 좋아하는 이유가 말도 많아지고 되게 약간 맘속 얘기 많이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그거 통해서 연기 생기고 여러 번할때 얘기할 수 있어서 그러고 빨개졌어요. 네. 죄송해요. 물좀 마실게요. 다음에 기회 있으면 진짜 여러분 몸부가지 빨개졌어요. 여러분랑 한번 술 방송할게요. 여러분 아마 놀랄 수도 있어요. 이런 모습이 본 적이 없어서. 아마 지금보다 마이 2배 많아졌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면 저도 이제 사실 시간 너무 늦으니까 여기까지 얘기하고 앞으로 만약에 제가 하고 싶은 얘기 있는데 쑥스러우면 어른처럼 이렇게 몰래 조금 술 먹고 여러분랑 방송하겠습니다. 재밌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잘 자요.